진막. 톡톡. 알고리즘. 아이색. 아! 어허. 안 돼. 날 먹 실패. 어허. 어허. 변직할. 병번개. 병번 오한 하면은 냉정함. 어우. 어우. 디펙트면 나름 할만함. 엘리트 하나 더. 라가붕이. 어 잠깐만. 아이색. 아 캘리퍼스. 오 잠깐만. 아 이거 자야 되나? 캘리 있는데. 와씨. 자는 게 맞다. 자자. 어 버퍼? 뿡. 메아리 계약값네. 포션 쓸까? 포션 쓰기엔 포션이 아깝다. 한 개 아까워서라도 몇 대 맞아줘야지. 편향 멈춰. 안녕 세상이랑 편향이랑 창콩만 주네. 아이씨.
역시 나간다. 아니 그지 같은 건 그만 줘. 오도독. 바바바바밤. 커피가가 아닙니까 이거? 무적권 커피. 30층 클리어. 아크0601님 3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컵컵컵컵컵컵컵컵컵컵 피피피. 소리 거제 같은데 껐다 켜야겠다. 껐다 켜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설치는 아까 됐을 것 같은데. FTL 빨개졌다 이거. 온돈 서바로 온돈 컴드 읽어. 영채와 아 엘리트 가고 싶다. 무진장 가고 싶다. 아이 게임 잘하는 놈들 이거 영채 왔으니까 절대 안 때리네. 영채화 끝나니까 마음 놓고 때림. 네크로 찍기로 엘리트 다 찢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복수하마자. 아깐 너희들이 살았지. 아
딱. 너희들이 살아있는 건 운이 좋기 때문이야.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마구 찌르기. 쌈까까. 역학 첫 턴에 나왔으면 껌이지. 자가 수리 못해. 휴. 오병업하기 필요 없겠지. 얘는 창의적인 인공지능이 있으니까 잡을만하다. 잡을만한 수준이 아니라 웬만하면 이겨. 엔가이 재수 없는 거 아니고서. 그 발언. 얘는 진짜 창공 있으면 치기 힘들긴 해서. 항공지능이 진짜 개그지 같은 것만 주면 질 수도 있겠네. 엘로월드 그냥 써야겠다. 왜 안 쓰지 이걸? 이 좋은 카드를.
포션 써야겠네. 포션 안 쓰고 막을 수 있나? 포션 쓰면 확실히 막을 것 같은데. 헬로월드를 그냥 빨랑 썼어야 했는데. 헬로월드만 빨리 썼어도 저렇게 힘들진 않았을 것 같음. 댐. 팔 댐. 메아리 영체와 맛 좀 봐라. 아, 이건 메아리 영체와라고 한다. 두 턴이나 버틸 수 있지. 규준. 유칙 주수. 뭐야? 융합 왜 쓰냐? 온돈 쓰면 든든하게 플라즈마 두 배씩 주는데. 아, 불안불안하네 이거. 1막 보스 잡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개똥댁인데? 편향 그만 줘. 엘로월드랑 편향만 1막부터 주구장창. 액전 등 된다 이거. 아예 메아리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명체가 나오면 진리가 없는 싸움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드로만 잘 나오면 이기는데 말이야. 드로 개쓰레기같이 나와도 이기지 않을까? 충분히 이길 것 같은데.
그래, 이거 질 싸움이 아니지. 텅스텐 막대 제귀 컴파일 드라이버. 컴대도 쓸만하고 제귀도 쓸만하고. 이 메아리 복제할까? 영세화 복제할까? 아니면 유전 알고리즘 복제할까? 영체화가 제일 밸류 높긴 한데, 영체화 하나라도 강화해놨으면 그거 복제했을 텐데 아쉽네. 전기를 넣을까? 메아리를 넣을까? 아니 반독을 넣을까? 컴드 생각하면은 축전기네. 영체화 강화 좀 때릴까? 어떡하지? 편향 그만둬. 이번 게임에서 진짜 편향 몇 번 보냐. 저거 그만 좀 줘 제발.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엘리트 가봤자 괜히 위험하기만 하고 별도움 안 되겠지. 피한다. 병불. 케미컬 강몸. 메아리를 포함한. 그리고 창공도 쓰자. 드로 진짜 잘 나와야 되는데. 저게 5딜일까? 30딜일까? 아귀도 모를 거야. 왜 안 써?
까마귀 같은 거 아니면 잘 잡겠는데. 오우 마이 갓. 혼란을 틈타한 소환술. 불대불. 강몸 강호할까? 너무 달달한데. 온 터진다. 뭐가 이래 많어. 병아리. 부팅. 에너지 계산 잘못했네. 허허허. 파마 개별에 인지 편향 좀 안 나오게 해라. 팅 하나 더 쓰고 싶네. 막 엘리트 괜히. 엘리트는 괜히 리스크만 생긴다. 덱파워 이미 충분한데 드로만 잘 나오면 돼. 강화할 게 없네요. 영영 쓸 수 있겠다. 영영 창창 영창 영창 영창. 얼눈 개꿀.
사실 뭐 저장 후 종료하면 얼누는 필요가 없다. 까마귀 옷 갈아입는 중. 금방 갈게. 다 왔어. 잠시만 기다려. 아, 메아리 쓸고 없는데 계속 쓰고 싶네. 메아리 스택 올라가면은 뭔가 만족스러움. 아, 편향 그만 달라고, 씨. 과연? 에헤. 여기까지만 하자. 깎아지갑. 알고리즘 두 번 쓰는 게 낫겠지, 이거는. 상방 심장선에 도움되는 카드니까. 영체와 있으니까 너무 편하네. 안방에 누워있는 것 마냥. 아, 편향 그만 나와, 씨. 저 거지 같은 헬로월드랑 인지 편향 좀 그만 주워, 제발. 상공에서 이렇게 쓸모없는 것만 뽑는 것도 재주가 아닐까. 아니면 디펙트 카드가 쓸모없는 건 쓸모없는 게 아닐까. 하긴 지금 반복 조각 모음 정도만 필요하니까. 필요한 게 안 나오는 것도 이해는 되네. 그래도 안녕 세상은 제발 그만. 야, 디펙트 짬이 있지 아직도 안녕 세상이 나오냐.
와우. 다 필요 없네. 어떻게 이렇게 먹을 게 없냐? 와우. 다음 턴에 영세하니까 냉정하면 못 쓰겠네. 여기서도 못 쓰겠네. 영체와 위치 선정 거지 같네. 방 계절 잡네. 창의 적인 인공지능 폭포 메아리에 쓰고 영체가 나온 거 좋고. 오호, 풀풀풀. 영영. 알알 쓰려면 포션 먹어야 돼. 축축 알알. 영영. 얼눈이 큰일한다. 영체화가 끝나지 않아. 이펙트는 무적이다. 파마 디펙트. 뇌신. 나는 디펙트가 아니라 퍼펙트다. 비욘드 퍼펙트. 영체화 개쎄네 진짜.
근데 완전 못한. 미션 성공. 아이 잡초보님 3,000원 감사합니다. 실패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거 완벽함 하나면은 심장만 퍼펙트 한 거임? 역시 첨탑 최고 허접. 켈리 5,000방어. 5,000방어 씨. 아 5,000방어 뭐야 저거.